성령, 명수예요. 함께 제목 읽어보고 시작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정말 잘 읽었어요. 함께 이 그림을 먼저 살펴보아요.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나요? 한 친구는 시소에 숨기도 하고 한 친구는 미끄럼틀 뒤에 숨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네요. 맞아요. 친구들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와, 정말 재밌겠는걸요? 이렇게 친구가 숨은 친구들을 열심히 찾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누군가를 열심히 찾으신대요. 오, 진짜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왜 찾으시는 걸까요? 네,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의 집으로 가셨나요? 삭개오의 집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와 무엇을 하셨죠? 삭개오를 구원하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죠? 네, 이제 기억이 잘 났나 보네요. 죄인이었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정말 기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설교 시간에 외친 구호를 외쳐보아요. 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맞나요? 네, 맞아요. 함께 구호 외쳐볼게요. 네. 시작!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정말 잘했어요. 이번에는 뿌뿌 이 기차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더 알아보아요. 그 전에 기차를 만들어야겠네요. 네, 맞아요. 준비물을 먼저 챙겨보아요. 오늘의 준비물은 어린이용 교재 23과 어린이용 스티커지 23과 그리고 풀이에요. 준비물을 준비하고 다시 만나요. 됐나요? 네. 좋아요. 함께 기차에 있는 첫 번째 친구를 살펴보아요. 친구가 어떤 것 같아요? 친구가 마구 화를 내고 있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동생을 이렇게 안아주니까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은 죄예요. 이번에는 두 번째 친구도 보아요. 어떤가요? 이번에는 친구가 자전거 탄 친구를 마구 잡아당기고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다 내 거야 하면서 욕심부리는 것도 죄예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욕심을 부린 적이 있나요? 맞아요. 사실 저도 지금 친구들처럼 미워할 때도 있었고 욕심을 마구 부릴 때도 있었어요. 그랬군요.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직 걱정하긴 일러요. 함께 덮개를 이렇게 내리고 붙여볼까요? 네. 자,
어깨를 어깨를 내리고 네 붙이면 짠! 덮개를 내리니 누가 계시나요? 덮개를 내리니까 옆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찾아와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함께 이곳에 스티커를 붙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의 모습을 나타내 보아요. 네. 남자친구들은 남자 스티커를, 여자친구들은 여자 스티커를 붙이면 돼요. 자, 명수쌤이 한번 붙여줄래요? 우리는 남자 스티커를. 짠! 와,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오, 예. 너무 기뻐요. 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 잘못을 깨닫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미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미움을 버려야 해요. 맞아요. 그리고 사랑해야 해요. 맞아요. 이제 이렇게 아까 친구를 미워했던 스티커에 친구를 사랑하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네. 친구를 사랑하는 스티커를. 짠. 동생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었네요. 정말 멋져요. 그런데 우리에게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욕심을 버려야 해요. 그리고 친구에게 먼저 양보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해요. 맞아요. 잘 알고 있네요. 이제 아까 욕심 부렸던 친구 위에 이제 양보하는 친구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네, 전도사님. 짠. 우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이 되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렇게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해요. 네, 꼭 그렇게 살 거예요. 정말 좋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구호를 외쳐볼까요? 네. 구호 시작!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외친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요. 네.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해요.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다음 주일에 만나요. 안녕.